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제가 예정에는 없었던 영상인데요. 갑작스럽게 하나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 댓글로 고스트 큐브 분해 조립 영상을 좀 올려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는 이제 이 스티커가 붙은 제품은 잘 건들질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분해 조립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웬만하면 큐브를 분해 조립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쓰는 편이라 잘안 하긴 하는데, 이제 제 전체 영상들 중에서 보면 고스트 큐브가 해법 영상이 조회수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스트 큐브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이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안 해본 거예요. 저도 안 해보고 처음 하는 거라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분해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고스트 큐브는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모양만 좀 다를 뿐이지 완전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333 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센터, 그리고 센터 옆에 있는 십자가 부분 엣지, 그다음 얘 코너라고 한다고 아시죠? 그럴 때 엣지를 항상 이렇게 먼저 분리를 해주거든요. 엣지를 분리하고 나면 그 다음 코너 분리하고 쭉쭉쭉쭉 분리합니다. 조립할 때도 거꾸로. 그래서 엣지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조립을 해줘요. 코너를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3층이니까 이거 뭐가 빠질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봤을 때 3층에서 요게 센터고 그 다음에 요게 엣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너, 얘는 코너예요. 그러니까 코너 조각이 더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엣지 4개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데, 그럼 얘를 한번 빼볼까요? 요 4개 중에 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엣지를 한번, 그렇지, 아주 쉽게 빠지네요. 이렇게 보면 엣지가 이렇게 빠진 게 보이시죠? 얘가 하나 빠지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코너들 빼주시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엣지 차례대로 빼주시고, 살짝살짝 비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분해가 되겠습니다. 혹시 못 맞추고 있으셔서 일단 분해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층은 이제 엣지만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엣지 쭉쭉쭉쭉 빼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조각들을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놓을게요. 아이고, 2층, 여기가 2층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층 거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게 보이실 겁니다. 내부가 뭐 일반 333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다만 센터 모양이 좀 특이할 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조립하실 때는 일반 요거 333 같은 경우는 조립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거 이제 센터만 남았을 때 거꾸로 아까 엣지부터 뺐잖아요. 얘도 엣지부터 낍니다. 그래서 엣지를 먼저 4개를 십자가를 먼저 1층을 껴주고 그다음에 코너 조각을 끼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이두개 센터 중에서 얘를 요 지붕 같은 걸 1층으로 항상 했었으니까 얘를 1층으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조각이 섞여 있다면 이제 조각을 찾는 게좀 어려울 텐데, 저도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요거 지붕 같은 거얘 있죠? 요거 요렇게. 그래서 얘를 먼저 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뭐야 고스트 큐브 같은 경우는 2층이랑 이 센터 뭐죠? 이 센터랑 딱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참, 요거부터 해야 되겠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2층을 할때그 뭐야 2층에 그 센터 우리가 방향을 처음에 제가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했을 때 요거 삼각형 큰 삼, 요거 이게 넓적한 애들 두개 말고 큰 삼각형에 있는 센터들 중에서 좀더큰 삼각형이 큰거 있죠. 얘가 이렇게 5시에 5개, 그럼 얘는 이렇게 1시에 5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센터의 요 왼쪽은 위로 아래로 이렇게 센터 방향을 잡으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센터 방향을 돌리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면서 센터 이 방향을 잡으면서 넣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고스트 큐브는 요거 넣고요. 요 반대쪽은 넓적한 애였잖아요. 예, 넓적한 애죠. 이제 구분하실 때좀 이제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넓적한 애 보시면
3층에 넓적한 애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얘가 아니라, 얘죠. 보면 이제 크기 차이가 참 확실히 나죠. 그래서 이제 좀더큰게 1층 겁니다. 그래서 큰 거를 1층에다가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센터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얘가 1시 방향을 바라보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아이고 부들부들하네요. 예,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조립이 어렵습니다. 혼자 하실 때는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두고 그냥 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개를 이렇게 잡고 시작하시면 기준을 잡고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양옆에 거라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제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이두 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요두 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사다리꼴이거든요. 사다리꼴, 요거. 요 사다리꼴인데 잠시만 볼게요. 사다리꼴 모양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3층에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층에 사다리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꺼내서 뭐 이게 따로 분리해보니까 좀 구분이 되네요. 지금 보면은 얘가 좀 작죠? 1층계. 지금 현재 1층계 좀 작습니다. 그죠? 3층계, 1층계 작고 얘도 좀 작았으면 좋겠네. 기왕이면요. 그러면, 아이고, 얘는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게. 근데 아주 미묘하게 작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보시면 사다리꼴이 3개가 있는데 가장 큰게 3층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구분하실 때 헷갈리면 이렇게 대보세요. 대보시고 1층 하려면 얘는 하나는 확실하게 닫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미묘하게 작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아, 가장 큰게 3층 거다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양쪽 걸 껴야 되는데, 아이고, 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니네요. 자, 이쪽부터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얘가 삼각형 이렇게 생겨. 얘는 위쪽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 상황, 이렇게.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집 기준을 기준으로 아마 왼쪽이 제가 기억에 작았던 걸로 기억해. 작은 거, 둘 중에 좀더 작은 거. 아우, 제가 손이 두 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작은 거. 네, 얘가 좀더 작네요. 작은 게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주면, 아, 높이가 안 맞네요. 그럼 이쪽, 아, 좀더큰게 이쪽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 잘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얘는 각도가 여기가 뭐야, 맞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얘가 각도가 맞죠? 끼면서 얘도 지금 자꾸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게 들고 하는 거라 불안정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닥에 놓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센터가 돌아갔네요. 이렇게 됐고, 그럼 나머지 한쪽 사다리꼴. 이게 1층이 제일 어려워요, 항상. 1층을 다 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코너까지 끼고 나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딱그 모양이 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꼈네요. 이렇게 껴주시면 이게 약간 센터 방향은 나중에 살짝 조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유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먼저 센터 2층 센터 방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1층 엣지만 먼저 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층 엣지 모두 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두시고 나서 이제 코너 조각을 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집 모양 양옆에는 삼각형 모양 코너가 들어와요. 이 삼각형 모양. 그리고 요 판판한 거 양옆에는 약간 입체 모양이 코너가 들어오는데 삼각형은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3층에 또 비슷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요렇게 생긴 거두 개. 요 약간 삼각뿔 같은데 끝에가 살짝 잘린 거 같은 거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넣으면 딱 맞는 게 보이시고요. 제가 이제 바닥에 좀 내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얘가 조립이 굉장히 불편하네요. 이제 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뾰족한 거다 보니까. 점점점 끼면서 얘가 자리를 잡아가면, 모양을 잡아가면, 모양이 유지가 될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약간 여러분이 하실 때는 약간 테이프 같은 걸 붙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잠깐만 끊고요. 여기 이 2개 코너까지만 다시 끼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잠깐 여기 놔뒀고요. 이제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삼각형 모양이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구분하기 쉬운 건 그나마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맞출 때도 설명드렸는데, 삼각형 모양 중에 끝에가 약간 잘린 게 있어요. 약간 잘린 거. 요거는 1층 거예요. 요거는 구분이 좀 쉬우세요. 이게 만져보면 뾰족하지 않고 끝에가 약간 뭉툭하거든요. 얘는 1층 거 확실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2개를 비교해서 이제 3층 거, 1층 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보니까, 약간 3층 게이 짧은 변, 이 중에서 가장 짧은 변이 약간 깁니다. 그리고 모양도 약간 보시면 모양적으로는 차이가 나죠. 약간 위로는 짧고 아래로 넓어요. 약간 뚱보.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게 3층 거라고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두개 조각만 구분하시면 나머지는 사실 구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나머지 조립하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지금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이게 지금 이 센터가 약간 뭐라고 할까, 물렁물렁 스프링이 좀덜 조여져 있다고 할까요? 좀 헐렁하달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이 영상 잠깐 끊고 이 코너 2개 끼우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끼우고 왔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요집 모양을 기준으로요, 오른쪽 삼각형 요 코너 있죠? 네, 요 코너가 끝에가 약간 살짝 잘린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해서 살짝 꽂으시면 돼요. 굉장히 헐렁헐렁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센터 방향까지 맞췄는데요. 2층 엣지까지 꽂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층 엣지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 이제 얘부터 해볼까요? 엣지 찾을 때 요거 꽂을 때 이제 기준은 뭐냐면, 찾을 때 기준은 뭐냐면 요큰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요 삼각형 모양은 항상 이 판판한 그 센터 쪽이에요. 방향이.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식으로 향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 방향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도 당연히 이렇게 뒤집어져, 이렇게 얘는 들어간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데, 왠지 이쪽이 아니네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볼까요? 그럼 얘는 삼각형 방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왠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센터랑 센터 사이에다가 껴주면 되는 거예요. 웁스. 자, 좀 다시 맞추고 올게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 맞았죠? 제가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요, 1층을, 요 1층 조각 엣지를 맞출 때는 우리가 회전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회전면을 센터를 맞춰야 되는데요. 2층 엣지 작업하실 때는 사실 요걸 굳이 맞출 필요, 회전면을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회전면을 잠가 주니까 얘네가 잘 흐트러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꽂으면 나머지는 뭐 이제 금방 찾습니다. 2층 엣지는 찾기가 쉬운 게 이렇게 큰 삼각형이 들어간 게다 2층 엣지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씩 찾아볼게요. 얘가 판판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왠지, 여기가 맞을 것 같네요, 느낌이. 그럼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센터랑 센터 사이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얘는 방향상, 여기가 맞겠네요. 자, 그럼 또 위에서 봤을 때이 센터랑 센터 조각 사이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당연히 여기겠죠. 큰 삼각형이 판판한 센터 쪽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잘못 꽂았네요. 지금 보시면 방향이 안 맞죠? 안 맞죠? 그럼 얘는 옆에 거란 소리입니다. 이때 조심해서 빼야지 또다 박살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꺾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겠네요. 이게 저도 이 카메라를 보면서 하니까 각도, 제가 거꾸로 놓군요. 이게 판판한 센터 쪽이니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제가 거꾸로 꽂았었네요. 위치는 맞았었는데 제가 방향이 틀렸었네요. 그럼 한판한 거가 센터가 이쪽이니까 삼각형이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다 꽂았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1층 한번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면 어딘가 튀어나온 데가 없이 완벽하게 딱 맞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3층은 그냥 차례대로요. 엣지 코너 차례대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3층 엣지에서도, 아까 왜 지붕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엣지 어디는 지붕. 얘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보면 이렇게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여기는 뭐 굳이 이거 맞출 필요, 센터랑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무데나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요 지붕 모양의 반대쪽은 넓적한 겁니다. 넓적한. 요거 얘는 사다리꼴이잖아요. 사다리꼴 말고 요거, 얘입니다. 요 넓적한 거. 그래서 각도 맞춰서 또,
잘 이쪽이 아니나 이쪽이네요. 네,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엣지를 다 끼고 코너 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코너부터 그냥 낄게요. 여기가 양쪽이 이제 삼각형이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삼각형이 총 4개였네요. 제가 하나 더 구분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삼각형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얘가 되게 그 뚱뚱하고 긴 삼각형이었거든요. 그럼 요 삼각형을 1층이랑 좀 비교해드리면, 아까 얘 말고 얘거든요. 이렇게,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우, 굉장히 비슷하네요. 얘가 근데 조금 더 깁니다. 네, 얘가 좀더 길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중에 1층, 3층 엣지를 비교, 이 코너를 비교했을 때, 끄트머리가 살짝 잘린 거, 1층 거. 그다음 나머지 3개가, 이 3개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일 작은 거, 이 가장 짧은 변이 제일 짧은 게 1층 거네요. 그럼 나머지 2개가 3층 거라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붕의 양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이쪽이 아닌가 보네요. 잠시만요. 그럼 얘가 이쪽인가요? 이렇게. 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넣어보시면 이 각도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 각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 여기 엣지, 요거 하나 끼고, 그 다음에 요거, 이 사다리꼴 모양 중에 하나가 요게 끝에가 살짝 잘려있는 게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다리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다리꼴 엣지를 먼저 끼죠. 얘가 아마 요런가요? 이쪽인가요? 저도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이네요? 이쪽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요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요렇게. 자, 맞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너 2개 꽂아줄게요. 원래는 얘보다 코너 2개 먼저 꽂고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흐물흐물거려가지고 제가 먼저 꽂았습니다. 얘 방향상. 요렇게 들어, 얘가, 방향이,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요렇게, 그죠? 코너는요, 그냥 요두개 코너는, 입체 코너는 그냥 방향 맞춰서 대보시고 꽂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삼각형이 들어있는데, 아까 왜 2층에 엣지 삼각형들은 약간 이등변 삼각형 느낌이 나죠? 이거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니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얘는 삼각형도 아닌데다가.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이쪽인가요? 네, 아, 이렇게 되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꼭 고스트 큐브 같은 경우는 이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어긋남이 없죠. 튀어나온 게. 네. 근데 완성하고 난 다음에 특히 여러분 주의하실 게요 사다리꼴 아까 사다리꼴 1층 두 개랑 2층이 3층이 하나 있었죠. 사다리꼴과 그 삼각형 요거. 이 코너들이 중요해요. 엣지는 구분이 좀 쉬우실 것 같고. 그래서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 약간 울퉁불퉁 뭔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뭔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조립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고스트 큐브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영상 한번 찍어 봤는데요. 전후 제가 원래 분해 조립을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주 하는 편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숙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완전히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연습도 안 해봤고. 그래서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스트 큐브 처음 분해 조립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 처음 해봤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보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분해 조립을 해보면 확실히 이 센터 조각의 이 우리 위치 있잖아요. 이거 방향이라든가 이 코너나 엣지 조각의 모양, 그 다음에 그 위치 같은 거를 조립하면 그 정확히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고스트 큐브를 맞추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고스트 큐브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분해하고 조립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다른 큐브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